제가 부모님이 놔주신 것 중에서는 뭐 이렇게 자랑할 건 없는데 수염은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는 게 컨셉이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학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획자 이승혁이라고 합니다. 황학소굴은 이제 만들어진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이게 사실은 뭘 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아니고, 플라멩고 기타 치는 강정민 작가랑 이렇게 페인팅 작업하고 있는 유영주 작가랑 공연 내지는 전시 기획을 주로 하고 있는 저랑 해서 우리 셋이 뭉치면 그냥 시간이 재밌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그 취지에서 거버넌스 활동도 다 같이 하고 있고, 그 이웃들과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학동은 지금 중구에서는 제일 변방에 있어요. 여기 청계천 바로 넘으면 종로구고, 중구의 끝자락. 그래서 그런지 되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신당 중앙시장도 그렇고, 주방용품 파는 그 곳도 있고, 화학동의 또 명물인 곱창골목, 그리고 중고 가구 골목, 또 주말에는 골목길 쪽에서 프리마켓을 열어요.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다양한 것들이 모두 다 집적해 돼 있는 데가 이쪽 황학동이 아닌가 싶고, 황학동은 참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 황학동이 어떤 데인지 잘 모르고 그냥 동대문이랑 가까워서 혹은 교통이나 이런 이게 적절해가지고 오는 경우 많은데, 오는 골목에서부터 파격적인 이미지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정말 리얼하고, 특히 외국인들은 그 모습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여기에 온 걸 행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 화학동 그 곱창골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 왕십리가 곱창골목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파생된 거래요. 여기가 서울에서 곱창집 골목으로는 원조인 거지. 너무 맛있어요. 사람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기획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지역성이 있어요. 또 그만큼 다양한 음악의 장르가 있는데, 지역에 그 음악의 색깔 한번 칠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 예를 들어서 명동은 우리나라 포크 음악이 태생한 곳이에요. 필동? 충무로 쪽에는 거기는 로맨틱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블루스. 을지로는 철제 상가들도 물레동처럼 많고 해서 좀 일렉트로닉이나 아니면은 헤비메탈 이런 색깔과 음악을 조금 매칭을 해서 음악시티? 그러니까 레이어를 다르게 봤을 때 여기 물리적으로 도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악적인 색깔을 모두 갖춘 한해 완성된 또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